우리에게 밥해서 먹이는 거 좋아하지. 굶어 죽을까 봐 되게 두려움에 떠는 애기. 막 그 굶어 죽을까 봐 두려운 애기가 너무 없어. 너무 아파. 그 사랑이 먹이는 거야. 우리에게 사랑은 먹이는 거. 우리 아기는 어떤 마음을 제일 많이 버렸나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인정받고 싶을 때마다 화가 나고 슬프고 이런 걸 많이 버렸는데요. 최근에 아들이 대박 인정해 준 거예요. 어떻게? 와, 세상에 우리 엄마 남들이 다 그렇게 대단하다 그래도 자기 이제는 엄마야. 세계적으로 인정은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와, 그걸 듣는 순간 어땠어? 와,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다 얻은 것 같아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게 정말 아들한테 받고 나니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귀요미가 떴어. 아들한테 한번 1차 인정받고 와서 우리 애기는 뭐냐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막 재롱 부리고 막 이래서 인정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존재를 그걸 못했지 우리 애기. 못했죠. 유교 끝나고 와갖고 뭐 먹고 살기 바쁘고 내 팽개쳐 아주 허허벌판에 우산도 없이 살았죠. 버린 애기가 있어. 누구냐면 아가. 우리에게 밥해서 먹이는 거 좋아하지. 굶어 죽을까 봐 되게 두려움에 떠는 애기. 그 명자를 버렸네. 걔가 누덕누덕 기운 걸 입고 우리 애기 주변에 이렇게 다녀. 절대 안 보려고 그래. 너무 무서워서. 우리 애기 굶어 죽을 뻔했어? 막 그 굶어 죽을까 봐 두려운 애기가 너무 없어갖고 너무 아파. 그 사랑이 먹이는 거야. 우리에게 사랑은 먹이는 거. 저 은자 아기랑 비슷하네. 뭘 먹이는 거. 그래서 황준이도 엄청 먹이고 그렇지. 예, 아니 저는 지금도요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들고 우리 혜은이 이거 좋아하시는 딸이 갖다 드리고 싶고 막 그래. 맛있는 거 있으면. 그랬어 우리 애기? 그 애기가 바로 그 애기야. 굶어 죽을까 봐 두려운 애기가 헬엄마 생각하고 아들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주고 먹이려고 하는 애기. 자꾸 먹을 거 주고 뭘 주고 싶어 하는 애기. 걔가 그 굶어 죽을까 봐 두려운 애기인데 걔를 다 버렸네. 가난할까 봐 굶어 죽을까 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까 봐 두려워하는 애기. 그게 명자님 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마야 엄마. 엄마 젖은 많이 먹었어요? 아 젖도 못 먹어요. 6.25 때 휴남 갔다 와갖고 막 엄마도 굶고니까 젖이 안 나왔어요. 먹지를 못하고 젖도 못 먹어요. 자 그 아기가 있는 건 알겠어요? 굶어 죽을까 봐 두려운 아기. 지금 잘 살게 됐어도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치? 막 돈 벌어야 되고 막 새끼들한테 돈 줘야 될 것 같고 막 이 그 애기 그치? 아, 그리고 헬엄마 생각할 때마다 뭐 해주고 싶은 아기. 그 아기가 그게 사랑이야. 그 사랑을 쓰고 살았는데 그게 두렵다고 걔를 다 버렸어. 그 사랑을 쓰고 살았는데 그거로 살았네. 아가 이해받지 못해서 얼마나 서러웠어.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밥해서 맨날 먹이고 음식하는 게 취미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먹이면서 좋아하는 사람 보면 해서 먹이고 싶었는데 우리 이해 못 받아서 얼마나 서러웠어. 우리 엄마가 다 알아. 우리에게 엄마한테 와서 맨날 밥 해주자. 서울 지부에서 그치? 즐거워요. 막 밥 해주고 우리 필주 아가랑 둘이서 그치? 엄마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엄마가 다 알지. 너무 고마워. 엄마가 너무 고마워. 엄마가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사랑하는 거. 너무 고마워.
갖고 나가요. 너무 고마워. 주고 싶어 나가요. 우리 애기가 그 애기가 본인인 거 알겠어? 이제 꼭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서 막 계속 해먹긴 애기. 네, 그거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근데 우리 아들 친구나 우리 딸 친구나 오면 저는 그냥은 못 보내요. 막 있는 거 다 꺼내서 그냥 다 먹이고 싶은 거예요. 하던 가전제품 고치러 오면 제가 아끼던 거 다 꺼내서 막 먹이고. 가전제품 기사도 굶어 죽을까봐 두려운 거야. 사람을 보면 전쟁통에 태어나서 여러분 그때는 전쟁통에는 핏줄도 없잖아. 누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보면 아무나 구하지 그걸 내 새끼가 아니면 이런 게 없지 그치? 전우애가 생기는 게 전쟁통에. 근데 이야기에 전쟁통에 태어나서 굶어 죽고 막 못 사는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아팠어. 그러니까 아무나 보면 굶어 죽을까봐 두려운 애가 올라와서 다 먹이고.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 근데 그 애기가 그렇게 이쁜 애긴데 걔가 너무 아프잖아. 굶어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그러니까 걔를 버렸다고 내가 아니라고. 그 마음을 쓰고 나서 헤매기고 그 서울집 와서 헤라 엄마한테 헤매긴 다음에 걔는 아픈 애기라고 버렸어. 근데 헤라 엄마가 누구 사랑해? 걔를 사랑하잖아. 나를 보면 막 먹여주려고 달걀찜 해서 막 이렇게 헤라 엄마 좋아하지? 이렇게 주고 걔를 다 버렸단 말이야. 걔가 사랑받는 애기인데 그 세상에 그 사랑을 주는 애기야. 전자제품 기사한테도 먹이는 애기. 먹여주면서 사랑을 줘. 죽을까봐 두려워서. 엄청 이쁜 애기인데 그 아기가 이제 본인인 줄 알겠죠? 네. 그 아기가 살았잖아. 먹는 거에는 신경 쓰고, 그치? 그게 이제 그게 사랑인 거야. 본인이 그 사랑으로 쓰고 사는 거야. 걔를 근데 버렸잖아. 수치스럽다고.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우 아프고 수치스러워. 버렸지만 걔가 늘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먹이고 그것 때문에 사랑받고. 그것 때문에. 황준이도 요새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먹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게 엄마가 워낙 잘해서 먹여서 별로 안 중요한데 자기 친구들 중에는 결혼할 때 요리 솜씨를 보겠다는 애기들이 있대. 나 친구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가 해주는 밥을 못 먹을 지경으로 맛이 없다. 그래서 부인은 좀 맛있는 밥을 해줬으면 좋겠다.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자기가 모르는 건 엄마가 밥을 잘해서 몰랐던 것 같다. 그게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엄청 그거로 사랑을 준 거야. 그 아기가 이제 본인인 줄 알겠어? 그래서 우리 아기 속에는 아기가 있는데 굶어 죽을까 막 주는 엄마한테도 그걸 주고 싶은 아기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엄마인 거야. 밥 주는 건 엄마죠? 은자 아기랑 같은 거야. 엄마가 있어.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있는 헤라 엄마도 엄마가 있거든.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얻어먹어요. 재선아기한테 여기서 얻어먹다 서울 가면 우리 필주아기랑 우리 응? 명재아기한테 얻어먹고 저번에 저기에서 보리시마아기한테 얻어먹고 하지만 나도 엄마 마음이 있어서 살림하고 헤매기고 이걸 했었거든. 그 마음이 사랑받고 있는 거죠. 사랑하고 있는 거고. 그 마음 버리니까 혜리 엄마가 우리 아기를 이렇게 볼 때 사랑하는 게 덜 느껴지는 거지. 그 아기가 너무 고마운데. 엄마 밥 해줘서 고마워, 가야. 너무 사랑받는 것 같고. 당연하지. 너무 당연하지. 맛있는 거 기다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아기랑 나하고는 우리 아기는 나한테 밥 해주는 엄마. 동시에 마음으로 온통 의지하는 아기. 우리 아기는 헤라 엄마가 온통 마음으로 의지하는 엄마. 또 내가 밥을 해줄 수 있는 아기 같은 존재. 느끼는 거예요. 하고 이쁘지 그렇게. 진짜 많이 달라졌네. 아들 사랑 받더니 진짜네. 그렇게 해먹이느냐 자기는 사랑을 못 받았구나. 자 이야기하고는 사랑을 자 바비킴의 마마 바비킴의 마마 틀어주세요. 엄마니까 마마 엄마 사랑 한번 받읍시다. 우리 아기는 포스가 나오는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거 1000번도 더 들었어요. 헤라 엄마 눈 보면서 들으면 달라. 엄마 사랑이 들어간다. 아가야. 아직도 이렇게 헤라 엄마랑 또 이렇게 안고 춤추면서 들으니까 어때요? 다르지? 엄청 사랑 많이 받은 느낌. 엄청 사랑 받지. 온도가 내리는 느낌 있잖아요. 엄마 받지 못한 헤라 엄마. 헤라님이 막 우산이 되고 큰 산이 돼준 느낌. 큰 산이 다 가라앉고 우산 받쳐주고 산이 다 가라앉고 태산같이 느껴지지? 네. 우리 애기를 딱 안으면 우리 애기는 아주 귀여운 애기지. 아 그죠? 네. 그래 우리 애기는 엄마 밥 많이 해줄 거지 있지?
그래 우리 저기 한번 찍자 삼시세끼 저 혼자 얘기가 기획을 하고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한번 강원도라 멀지만 이렇게. 아가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다 이제까지 밥해서 사랑 주고 먹이는 거 애썼어 우리 그 이쁜 마음 인정 못 받아서 아팠는데 엄마가 많이 인정해 줄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엄마만 믿어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뭐 해줄게 나야 너무 사랑해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 사랑해 다 알아 우리 엄마 사랑 다 알아 엄마가 다 알아 너무 사랑 누나 아, 그 영혼의 빛깔 그거 안 했어. 그러 대박. 그렇지. 우리 아기도 깐난쟁이 애기가 있어. 어. 그리고 막 굶고 젖을 너무 못 먹었어. 그래서 그 돌 있어요. 모유 수유 돌 있어요. 그러니까 성에너지 도는 거 있잖아. 그 모유 수유 돌 있지? 어, 그거가 딱 맞아요. 크리스탈로는.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수정이지. 자수정. 자수정. 응? 어. 사랑이 크니까 그 영적인 사랑으로 깨어나라고 자수정. 이 두 가지가 맞고 빛깔로는 우리 아기도 잘해서 먹이잖아. 그러니까 아이보리색 그리고 연두색, 초록색 계통 있죠? 연두색, 녹색 계통에 어울려요. 그게 이제 많이 엄마가 해먹이고 이런 엄마들은 쌀의 빛깔, 자연의 빛깔이지. 그런 건 다 잘 어울려. 황토색, 베지색, 아이보리색, 초록색, 녹색 이런 풀이나 자연의 색깔. 그건 어울려요. 왜냐면 밥 해먹이고 그거로 사랑을 쓰는 아기거든. 굶겨 죽일까 봐 너무 두려운 아기. 헬 엄마로 굶겨 죽이면 안 되겠지. 야, 빛깔은 마음에 들어요. 엄마 빛깔이야. 그리고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아기 빛깔이기도 해요. 베네 쪽으로 이제 엄마와 아기는 하나야. 가장 사랑해 서로를 엄마와 아기가. 그래서 엄마가 큰 사람은 아기도 속에 크게 있는 거야. 완전 깐난쟁이. 딱 안으니까 완전 깐난쟁이. 또 아기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완전 나를 엄마를 보지만 우리 아기가 엄마의 눈으로 또 본다고 밥하는 엄마의 눈으로 볼 때 완전 애기 잘 먹여야 돼 뭐 이렇게 본단 말이야 완전히 사랑한 엄청 사랑이 크지 아기와 엄마를 사랑 이제 됐어?